그걸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. 그럼 말 안 들으면 큰일 나겠네. 좀 세신 것 같은데. 네, 말 들어야지. 이게 동네에 저기 와이프 안테나 안테나들이 안테나. 너무 많아갖고 뭘 못 하시네. 뭐 동네 다녀도 저 햄버거 먹고 앉아 있는데 전화 와서 햄버거 먹지 말랬지. 이러고 전 살 뺀다며 햄버거 왜 먹고 있어? 이러고 전화 와요.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도 합심해갖고 와이프한테 다. 아주머니들이 아 현진영 씨 뭐 하겠는데요? 현진영 씨 뭐 하겠? 현진영 씨 그 바닥에 쓰레기 버리고 있었어요. 그 얘기해 주세요. 뭐 이런 식으로 아내가 다니면서 다 얘기해놨나 봐. 그러니까.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. 그렇죠, 맞아요.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현진영 씨를 봐도 싫지 않은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아내와 만났을 때부터의 얘기를 하면서 눈이 가장 빛났어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저도 현진영 씨의 삶이 굴곡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건 알았지만.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진짜 예? 어려서부터의 그 탑을 찍은 그때부터 나락으로 떨어져서의 이게 보통 굴곡이 아니었네요. 아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. 물론 계속 위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있지만 저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거죠. 이제 뭐 물론 과거와 똑같지 않겠지만 한 칸 한 칸 제가 올라가는 거를 행복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은. 그래서 그래요. 이거를 어떻게 더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이걸 어떻게 누리고 내 가족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. 그때는 어릴 때는 저 혼자 누려야 되잖아요. 네. 뭐든지. 근데 지금은 뭘 해도 아내와 또 내 반려견과 이러고 누려야 되겠다는 네.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같이 할 동반자가 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. 그렇죠. 가치가 네. 가치라는 말이 이렇게 네. 소중한 건지 몰랐죠. 그렇게 네. 나와서 네. 그 인생을 엮어서 강의를 들려주셨는데요. 아유 들으면서도 저희도 야 현준혁인 사람이 이렇게 살아왔구나 네.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어요. 노래처럼 네. 현준혁은 이제 고하면 되는 거네요, 그렇죠? 아 그렇죠. 이제 저 이제 고할 네. 일만 남은 거죠. 그래서 현진영고 진영고는 지금도 계속 되는 거네. 그렇죠. 알겠습니다. 현진영고 진영고 현진영 씨의 인생을 엮은 강의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. 나오셔서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잠깐 쉬어가도 돼. 눈 감은 듯 어두운 길이지만